그래, 거의 다 왔어. 거래 조건은 대충 설명해줘. 결정은 내가 도착하면 할 거니까. 지금까지 공급한 가격의 5배. 그 이하로는 거래 못합니다. 아니, 갑자기 왜 그렇게... 회장님 지시에 따를 뿐. 자세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. 밖에서 쥐새끼 마냥 몰래 훔쳐보고 있길래 제가 잡아왔지 말입니다. 네가 날 구웠냐? 내가 너냐? 네 꼬랑지 물고 온 것 같은데 아는 놈 아니야? 아니, 전혀. 저 상무님, 이 새끼 전에 그 극장에 설치던 기관원이라는 데 말입니다. 기관원? 아이씨, 골치 아프게. 네, 회장님. 배상무입니다. 네. 상황 판단 잘해라. 안 그럼 너 죽는다. 어이. 뭐 하는 짓이야? 놈들 수사에 대해 알아내라는 회장님 지시다. 싼 방법 가리지 말고. 미쳤어? 이러다 죽어! 어차피 볼 거 다 본 놈 살려두면 수습할 방법 있나? 회장님 지시니까 태클 걸지 마라. 야, 배상식! 어우, 잘 먹는다. 더, 더, 더. 진실 게임 한 판 하지? 진실? 그런 거 네 엄마나 갖다 줘라. 좋아. 내가 먼저 질문.
국정원 니들 말이에요. 수사 어디까지 하셨어요? 수사. 수사. 그 내가 알지. 괜찮아. 괜찮아. 뭘 고민해? 다 털어놔봐. 수윤아. 너 수윤이 맞지? 수윤아! 살아있었어? 이 새끼 뭐라는 거냐? 이수연! 수연아, 살아있었구나. 수연! 이 새끼 완전 맛이 났구만! 수연아, 정신 차려! 이 새끼야! 자세가 나오네. 민기야, 속이 차려. 나 수윤이 형